안녕하세요. 대신증권 유쾌한 유과장입니다. 오늘은 미국 증시, 미국 증시 한번 알아볼게요. 3월 23일 날 저점 찍고 현재 계속 반등하고 있거든요. 미국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. 그만큼 미국 정부는 주가 하락, 주가 하락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. 반등은 쭉 갈까요? 대신증권의 예상은 아슬아슬한 반등으로 보고 있어요. 왜일까요? 과거 금융위기나 주가 하락, 현재 지표를 비교해보니까 분명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매도세가 좀 급했던 거는 있어요. 2200선, S&P 500 기준으로 2200선은 저점이 아니냐라는 관측은 있는데, 과거랑 좀 틀린 거는 공급, 수요 측면에서 동시에 충격이 왔다는 거죠. 현재 지금 미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은 전부 수요 측면에서 경기 부양책이에요. 즉, 개인들, 국민들한테 직접 돈을 줄 테니까 소비를 해라, 소비 부양책 쪽은 있지만은 공급 쪽으로는 특별한 경기 부양책 현재로서는 없어요.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연기하거나 부분 처리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. 그래서 반등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건데요. 아직 미국은 신종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. 불확실성, 코로나 불확실성에다가 이런 경기지표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시장은 충격이 있을 것이다. V자형 급반등보다는 W자형 아슬아슬한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